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무인도의 디바 3회. 많이 웃고 좀 울고 좀 열받았습니다. 나는 너의 아이스박스고 나는 너의 드론이라는 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한 삶의 끝자락에서 나타난 나의 아이스박스와 나의 드론. 이 대사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율란주한테 알제이엔터의 지분 반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율란주를 짜부라들게 한 이서준 때문에 열받다가 또 어린 기호가 란주를 찾아가 모카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만나면 꼭 안아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말했던 사연을 듣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다가 아니 모카가 기호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를 하염없이 감상하다가 그 와중에 우악과 보궐 중에 누가 기호일까 궁금해하다가 아니 뭔 드라마가 이러냐고요. 울다가 웃다가 궁금하다가 애틋하다가 아주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것 같아요. 정기호와 서목화 서사를 이렇게 애틋하게 만들어놨는데 두 사람이 첫사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서사라면 이건 무조건 커플로 골인해야죠. 정기호가 우악이든 보궐이든 그 누가 됐든 일단 정기호인 사람과 서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작으로 스타트업을 쓰시고 지금 무인도의 디바를 쓰신 박혜련 작가님의 드라마를 앞으로는 보지 않겠다고 감히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럼 3회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3회의 타이틀은 아이스박스 대 드론이었는데요. 손목화는 무인도 6년 차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높은 절벽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속에 잠겨가던 도중 수면 위에 아이스박스를 발견한 목화는 다시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가 아이스박스를 붙들었죠. 아이스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이 모카를 살게 한 거였는데요. 아이스박스 안에는 라면 하나와 생수 한 통이 들어있었고 6년 만에 먹어본 라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카 말대로 5분만 빨리 뛰어내렸다면 모카는 아이스박스를 발견하지 못했을 테고 라면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었겠죠. 그 후론 5분만 더 하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 날 드론 모시기가 와불고 저그 두 사람이 와불고 란주 언니를 만나는 날이 와불었어요. 한편 룰란주는 성대결절로 인해 수술을 받았지만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 점차 가수로서 내리막길을 향하며 그 누구에게도 응원받지 못하는 감정적인 무인도에 고립되었습니다. 다 끝낼까 싶을 때 타이밍 좋게 율란주 앞에 나타난 모카는 율란주의 아이스박스였죠. 점 서모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큼 율란주가 다시 한번 반짝였으면 좋겠어요. 율란주에게 드론이 오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한편 서모카는 이서준이 면전에서 오디션을 거부하며 자신에 대한 팩트 폭격과 란주를 찍어 누르는 말을 들으며 쫄보인 이서준이 율란주의 RJ엔터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란주를 짜부라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카 너무 똑똑하지 않나요? 전 음모레의 담당 매니저 박용관이 N번째 전성기 팁에서 온 율란주 섭외를 거절한 이유가 란주의 노래 실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서준이 란주의 앨범 판매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계약이 남은 6개월 동안 그런 계략을 짜고 있었다니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근데 또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박용관이 율란주에게 호의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박용관이 이서준의 뒤통수를 치면서 율란주에게 고급 정보를 넘겨주는 사이다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란주가 2천만 장을 팔기까지는 약 8만 장이 남았는데요. 마침 아는 동생이 음악 예능 PD인 서목하. 아니 매니저로서 너무 훌륭한 거 아닌가요? 무인도에 15년 갇혀 있었는데 지인이 막 방송국 PD고 기자고 유명했던 가수라니. 서목화가 데뷔 전부터 방송국을 씹어먹는 것 같아요. 율란주와 서목화가 RJ 엔터를 집어삼키고 이서준은 엔터계에서 매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3회가 끝났으니 언제 기다리죠? 한편 더덕축제에서 노래가 끝난 후 율란주는 자기 대신 노래를 불러준 서목화에게 이름을 물었고 서목화라는 이름을 듣자 아무 말도 없이 모카를 안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정기호의 부탁이었죠. 10년 전 정기호는 율란주의 집에 찾아와 서목화의 사진을 보여주며 서목화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모카가 찾아오면 안아주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율란주는 정기호와 선목화를 위해 그날 밤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죠. 저는 기호도 너무 고맙고 감동이지만 그걸 정말로 기억하고 노래까지 만들어준 란주도 고맙더라고요. 다른 이의 사연을 허투루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율란주는 N번째 전성기에서 자기 대신 선목화에게 노래를 부르라며 그날 밤을 부른다면 기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이미 그 옥상에서 보거리나 우아기 중 하나의 정기호는 목화가 부르는 그날 밤을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정기호는 보거리일 것 같긴 합니다. 율란주가 보거리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한 것도 10여 년 전에 정기호로 찾아왔었던 걸 기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전 말 많은 우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또 서브남에 빠지게 되는 건가 봐요. 춘삼도 시절 기호와 목화의 친구였던 한대용과 문영주는 결혼을 했고 기호의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호 아버지가 한대웅에게 기호가 살아있다면 목화를 찾지 않겠냐는 말을 하자 한대웅은 기호 아버지가 목화를 찾고 있다는 말을 기호에게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그렇다는 건 정기호가 기억을 잃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또한 성인이 된 기호가 서울역에서 목화를 기다렸었으니 지금 기호는 기억을 잃지 않은 보거리라는 건데 보거리가 이렇게 목화를 모르는 척하는 거 보면 음악 예능 PD가 아니라 연기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삼도의 횟집 부자에게 강호하게 명함을 건네받은 기호 아버지 정봉왕은 YGN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목화 아버지처럼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봉왕은 왜 살아서 우리 기호를 계속 찾는 걸까요? 아내와 아들을 폭행했던 기호 아버지의 최후가 제발 비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하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